안녕하세요. 팬심의 대표 오태근입니다. 네, 아까 영상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그래도 저희가 컨텐츠를 다루는 기업인데,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못 보신 발표를 다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혹시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나요? 그 대상이 아이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화나 드라마 감상일 수도 있죠. 저는 사업을 하면서 지칠 때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봅니다. 동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연예인보다는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고 힘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팬이 되었고 그들과 소통하며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처럼 연예인을 포함한 셀럽이 빠져드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볼수 있지만 도저히 이해는 안 되는 문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럽 후원 플랫폼 팬심의 대표 오태근입니다. 저희 팬심은 게임 잘하는 친구를 꼬셔서 유튜브를 같이 시작한 저와 언니가 인플루언서이고 사실은 본인도 셀럽기가 있는 디자이너, 유튜버를 하겠다고 난리인 중1 자녀의 부모님이며 요새 부모님들이 가지는 고민을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개발자. 아이돌 덕질 15년 차이로 아이돌 이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걸어다니는 위키피디아 운영 총괄까지. 팬심은 셀럽 문화가 삶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럽의 문화의 핵심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팬덤마다 다르긴 하지만 셀럽과 팬이 소통을 통해 각각의 팬덤 규칙이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같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공유한다던가 셀럽이 대신 해줬으면 하는 콘텐츠를 요청하고 셀럽은 그 콘텐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소통의 기반을 두고 있죠. 이렇게 셀럽과 팬이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혹시 어떤 소통을 추가로 하시나요? 선물을 주고받지는 않으시나요? 팬과 셀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친한 사이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싶어 하죠. 기존의 플랫폼에서는 현금 후원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이 필요하며 이렇게까지 노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가까운 사이이긴 하나 그것들이 오프라인까지 연결되기는 부담스러워하는 문화. 이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팬심은 팬과 셀럽, 개인정보 노출 없이 서로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들어낸 선물 문화의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호요시라는 그 셀럽분이 부자부자라는 이제 팬분께서 보내주신 선물에 대한 후기인데, 이분은 이제 그림 그리는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후기 컨텐츠를 만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되면 이제 팬들이 만족스러움을 느끼겠죠.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크리에이터가 팬에게 이제 선물을 보냈을 때 팬들이 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건 빼빼로데이 때 이제 크리에이터가 주는 선물을 받고 이렇게 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부분인데, 크리에이터가 팬에게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방송에서 리액션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물론 실물의 한어한 발톱 정도밖에 따라가지 못하지만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화실 선생님 연락처가 어떻게 된다고요? 썬칠 내가 촉감을 느꼈거든. 그러니까 이거 사이즈가 엑스 스몰,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있나 봐. 지금까지 이런 설명드린 스토리는 사실 처음부터 말끔한 스토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팬심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런 거창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인류는 진짜 창업 스토리는 세 번의 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창업 동아리에서 개발자도 없이 IT 사업을 시작하였고, 아둥바둥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지인들과 함께 초기 팀을 세팅하였고, 투자 유치까지 성공하여 어엿한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팬심의 이제 첫 번째 변곡점은 한 핀란드 해외 창업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창업 동아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이제 이끌어오고 있는데, 그때 당 대학교 시절에 한달 남짓 때는 이제 창업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창업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인식도 알게 되고, 그때 만난 친구와 지금 펜싱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식하다면 용감하다는 이제 말을 아시나요? 저희가 딱 그랬습니다. 창업에 대한 의지만 불타고 사업을 만들어 갈 역량은 한없이 부족했죠. 이 왼쪽에 이제 보이시는 게 비개발자이자 비디자이너 출신인 제가 만든 펜심의 초기 모델입니다. 회원가입도 없어서 네이버 폼으로 신청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물류 시스템이 전혀 없어 직접 펜심 택배로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서일까요? 이런 다소 많이 부족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셀럽들이 신청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지능을 활용하여 일일이 대응하였으나 사람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장의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음 개발팀이 합력이 되어 회원가입이 가능한 웹사이트도 만들고 물류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팀원들은 파트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사업이라기보다는 창업 동아리 프로젝트의 느낌이 좀 강했고, 학생 창업가로 채우기 어려웠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창업 행사에서 프라이머 권덕인 대표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을 계기로 프라이머 15기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의 팀원들이 모두 풀타임으로 사업에 합류하게 됩니다. 저희는 프라이머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주니어로 사업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 사업 방향, 뭐 인재 채용, 기업 운영,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에 가까울 수 있는 노하우들을 전수받았습니다. 지금도 회사에 큰 이슈가 있으면 멘토님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요. 덕분에 창업 동아리에서 어엿한 사업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를 통해 발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머 내주 멘토로 뵙게 된 이란 대표님과 TBT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후속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중요한 고민 포인트로 우리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자금적인 부분도 도움받을 수 있는지를 크게 고민하였습니다. TBT의 경우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무엇인지 먼저 알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란 대표님의 경우 싸이월드를 시작으로 네이버에서 카페, 블로그, 밴드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수없이 많이 기획하신 분입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오셨고, 저희 서비스 특징도 커뮤니티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큰 시장에서 큰 기회를 만날 수 있을지 수많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학생 창업으로 시작하지 않으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이 잘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베이스도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수많은 물음표가 생기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힘만으로만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의 핵심 인력들은 주니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펜심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부족한 역량을 메우기 위해 약점 극복이 아닌 강점 강화, 즉 강점 경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내에 존재하는 약점은 향후 서비스가 커지면서 유능한 인재로 메우자는 마인드이며, 지금 우리가 더 잘하고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고객들이 우리의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펜심은 주변의 도움과 내부 역량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치,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셀럽은 8천여 명이 넘으며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셀럽과 협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이미 다양한 기업들과 재미난 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펜심은 내년 2021년에도 셀럽과 팬이라는 개인 대 다수를 연결하고 그들의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끝으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덕질의 생태계를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오전 7시. 김태수 씨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열고 팬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김태수 씨가 좋아하는 TVTV의 패미팅 크라우드펀딩 목표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간 마감이 내일인데 오직 미리 82% 받게 되지 않았네요. 더 많은 팬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TVTV의 매력적인 자리라도 만들어서 팬심을 공유하고 펀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2023년 3월 21일 오전 9시. 군기는 출근길, 김태수 씨는 PBTV의 영상을 보며 지옥철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찾아본다. 출근 길만 1시간 반 PBTV의 5분 몰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건 제가 팬심의 아이디어를 올리고 뜨거운 반응을 얻어 제작된 영상입니다. 영상 끝에 보면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2023년 3월 21일 오후 1시. 김태수 씨는 점심을 먹고 디저트로 커피를 마십니다. 텀블러 디자인이 약간 특이하네요. 이번에 TVTV님 팬클럽에서 공동 구매한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커피는 TVT 텀블러에 담아 마셔야 제맛이지요. 2023년 3월 21일 오후 8시. 김태수 씨는 퇴근 후 간단한 식사와 함께 TVTV 생방송을 시청합니다. 어렸을 때 밥 먹으면서 TV를 많이 봤는데 언젠가부터 크리에이터 라이브 방송을 켜는 게 익숙해졌어요. 마지막으로 TV를 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2023년 3월 22일 오전 1시. TVTV의 생방송 종료 후 김태수 씨는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를 팬심에 올리고 실시간 크리에이터 핫 이슈, 핫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찾아봅니다. 내일 또 출근을 해야 하지만 팬심에서 놀다 보니 어느덧 1시가 되어버렸네요. 2023년 3월 22일 오전 10시. 김태수 씨가 엄청 좋아하네요. 무슨 일일까요? 드디어 TVTV 팬미팅 크라우드 펀딩이 100% 달성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기대됩니다. 2023년 3월 25일 오후 2시. TVTV 팬미팅 현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팬미팅이 취소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팬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지니지니님, 다나리님, 따옴님.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말도 정말 즐겁게 보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팬미팅까지 열고 보면 제가 유명한 크리에이터라도 된 기분이에요. 처음에는 저를 좋아하는 총팬 숫자에 연연하였는데 지금은 팬심에서 활동하는 저랑 끈끈한 소규모 팬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아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5분 몰카 컨텐츠도 사실 팬분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나온 아이디어예요. 팬분들께 정말 감사한 일이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열성팬 100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25일 오후 8시. 팬심에 재미난 게시물들이 올라옵니다. 오늘 팬미팅 후기도 나눌 겸 다같이 찍은 영상들, 사진들을 공유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팬미팅에 참가하였지만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엄청 아쉬워했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진, 영상 등을 올리고 있어요. 팬심이란 이런 걸까요? 누군가의 팬이 되고 팬들과 많은 일상들을 공유하고 과거에 아이돌 팬 활동을 하던 때와는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김태수 씨는 팬심과 함께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해서 저희 이제 팬심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상 인류의 대표 오태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